우리 내년을 기약해봅시다. 열심히 노력했고 네.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아깝게 2위를 차지했던 부산광역시팀이 경기 준비를 하는데요. 어우, 장비를 애인 다루듯 해. 어우, 야. 이 한 번을 위해서 단계를 해왔기 때문에 실수를 없애기 그래요. 위해서. 어찌나 공들을 들이시는지 응원하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너무 떨려요. 도와주세요. 자, 어우, 저도 힘들네요. 작년의 서름을 불사르리라. 대원들 간의 간격 유지는 필수. 호흡을 차곡차곡 맞춰가며 첫 번째 목표물 성공. 와. 이건 뭐 헐리우드 액션 배우들 저리 가라. 재빠른 동작을 물론 코스 연결까지 네. 완벽하게. 두 번째 목표물도 무사히 성공. 잘 나왔나요, 기록이? 야, 그래, 끝난 거야, 끝난 거야. 4층, 5층에 있는 그 화재 진압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게 두 개 여러 개. 거예요? 예. 아, 여기까지. 에, 끝이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이 기세를 몰아 두 번째 종목을 시작한 부산팀. 아우, 저 발이 빠른 거 보세요.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를 빠른 시간 안에 진압해내는 경기인데요. 한 명의 대원이 화재 현장에 진입하면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대원은 호스를 재빨리 올려주고 정확도 물을 틀어 목표물을 맞추면 끝. 자, 이제 정말 결과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기록이 이들의 기록은 39초. 무슨 기세가 되는 건가요? 시원하게 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네. 괜찮게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 좀 기록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살며시 함께 당겨 살며시 한 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팀 마지막 최강의 라이벌 팀만 남았다. 어디죠? 아, 서울. 서울팀답게 강남 스타일로 응원하는데요. 조금 열림이 있어 보이는 말쯤 너무 넓고 뜨겁네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물 때문에 미끄러지고 마는데 이제 시간이 꽤 지체되는 듯 하지요. 건물 안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초조한 부산팀과 내부에서 실수가 발생했음을 눈치챈 서울팀. 하지만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때! 오케이. 지났나 봐요. 부산 광역시팀 최종 우승 확정!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작년에 못 이룬 거 딱 이뤘다. 응? 네, 축하해. 게다가 종합 우승까지 거머쥔 부산팀. 종합 우승까지? 이 기분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겠죠? 이제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겠네요. 다 같이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멋있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현장에서 구조활동, 구급활동을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소방관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이분들이 존경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소방 하시는 이유도 화이팅!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그들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학가지 빛깔이 고운 계절 가을입니다. 스무스가 폈어요. 한들 한들 피어나는 뒤. 오, 가을은 살찌는 계절인데. 어머,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너 혹시 살찌지 않았어? 어때요? 나 살찌었어? 어머, 그러다. 어디가 살찌었어? 어, 배가 좀 나왔네. 용의 앞에만 살짝 가리자.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의 미션 400년 전통의 손맛 찾아라. 400년이요? 아유, 먼저 언니 400년 집 찾다가 언니, 아, 나 쓰러지겠어. 아, 여기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아나 자자자자 계세요? 400년이 몇 대예요? 여기 400년 된 집을 좀 찾으러 왔는데 어딘지 아세요? 아, 여기예요. 어디 봐서? 여기요? 이게 400년 된 집이라고? 네, 정확히 말하면 저쪽이니까 제가 저쪽을 안내해. 아,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는 반남박씨 석의 박세당 선생님의 종가예요. 식당이 아니고 이분이 종갓집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12대 종부 김인순 씨입니다. 종부 마당을 지키고 있는 300년 된 나무를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 보니 네네 그림 같네요. 아니, 바로 이분이 12대 종손입니다. 12대 종손 네. 내려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기거하시면서 네. 생활을 하셨던 공간이에요. 네. 안치와 떨어져 있는 사랑채, 이곳에서 학문을 닦고 수많은 저서를